오늘의 주력 종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데일리온의 서용원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오늘 제가 주력적으로 좀 보고 있는 종목은요. 첫 번째 종목으로는 DLENC 좀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투어, 세 번째는 파라다이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태용물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중에서 특별하게 주목해 볼 만한 종목은 또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우선 첫 번째 종목으로는 DLENC라는 종목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는 대림산업이라고 사명이었다가 이제 DL과 DLENC로 이제 나눠져서 분사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DLENC는 DL그룹의 이제 건설 사업 부분의 회사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려진 건설주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최근 DLENC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는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중동의 미나 지역의 석유화학 부분의 발주 증가가 기대된다라는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최근 수급들이 좀 들어와주는 모습이고요. 사실 건설주들이 금리 인상에 맞춰서 좀 주가가 좀 하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좀 과도한 하락 이후에 좀 되돌림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어저께 공시가 나왔는데요. 한국도로공사와 2천억 규모의 고속국도에 대한 공급계약이 이루어지면서 세종 안성간 고속국도에 대한 공사가 이제 들어간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저점을 좀 높여나가고 좀 수렴자리에 놓여있고 거기에 맞춰서 기관성 수급들이 좀 들어오기 때문에 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조금 남아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장기 추세적인 흐름들을 바라볼 때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으로는 하나투어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행사라고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기업이죠. 최근 국내에 입국자에 대한 PCR 검사 의무화가 폐지가 됨으로써 여행객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고 있고요. 거기에 발맞춰서 최근 일본 같은 경우도 여행 입국자에 대한 입국자 수 제한이 완화되는 소식들이 좀 전해지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떠나는 여행객들의 수요가 상당히 좀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나투어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예약자 수가 400% 증가했다라는 소식들도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개선세가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코로나에 의해서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던 기업이 이제 여행사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아직 뭐 흑자 전환까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하고 있지만 매출액 증가는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주가는 좀 저렴하다라는 점을 감안해 봤을 때 현재 구간에서 뭐 가격적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DLENC와 하나투어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지금까지 이데일리온 서영호 전문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